그래서 여성들이 네. 어떻게 묘하게 그걸 다 짚어내는지. 근데 아참 그게 궁금해요.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남자 왜 바람핀다 그러잖아요. 네.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여자들은요 느낌으로 다 알아요. 느낌만으로 알아요? 그러니까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여자들은 관계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. 그런 얘기를 해요. 어떤 왜 여자와 남자가 뭐 어떤 그 초대를 받았어요. 네네. 그래갖고 방에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많은 파티에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. 남자는 출입구를 본대요. 어디에 출입구가 있지? 출입구. 이거를 본대요. 왜? 근데 여자는 이렇게 가로질러서 저 주인 있는 데까지 같이 가면서 쟤네들은 지금 깨질 거고 쟤네들은 싸움을 시작했고 이걸 전부 다 안다는 거죠. 그만큼 감이 좋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요. 예. 감이 있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 감이 틀리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렇죠. 틀릴 수도 있죠. 근데 대체로 참 많이 맞아요. 대체로 맞아요? 네. 그래서 여자들이 우리 남편이 바람핍니다 이러면 거의 피더라고요. 오, 아니, 여러 가지 그 조합이 있어요. 그러네요. 아, 조합이 있어요? 아, 네.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. 여러 가지 조합이 있다 그랬잖아요. 어떤 조합? 이거를 들으신다고 해도 못 빠져나가세요. 네, 뭐 이런 거죠. 네. 스마트폰 관리하는 거. 네. 관리하는 거, 이거. 그러니까 조합.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을 들고 나가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든지, 비밀번호를 걸어놨다든지, 뭐 이런 것들만 봐도 종합적으로. 그렇죠. 그리고 남자들이 거짓말하면 여자들은 그냥 표정만 봐도 알지 않나요? 네, 그걸 맞아.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. 와. 코가 벌룽벌룽하기도 하고 얼굴이 좀 붉어지기도 하고 말을 더듬기도 하고 자기는 굉장히 완벽하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사실 거짓말은 자꾸 거짓말을 놨기 때문에 그렇죠. 머리가 정말 좋지 않으면 거짓말을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.